안녕하세요.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덩입니다. 오늘은 아이들 방학도 하고 남녀노소가 다 즐기는 어묵 요리를 할 텐데요. 맵지 않으면서도 식어도 맛있는 부드러운 어묵 요리를 해볼까 해요.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? 어묵은 8장인데 2장 더 해가지고 10장이에요. 어묵은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. 여기 앞에 흰 부분은 좀 가늘게 썰고, 여기는 약간 길게 썰었어요. 양파 4분의 1개를 넣어줄 텐데요.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. 끓는 물을 해가지고 부어도 되는데요. 굽는 거보다 이렇게 데치는 거, 이렇게 해서 약간 부드럽게 하시는 게 이게 포인트거든요. 굽는 거하고 이렇게 데치는 거하고 틀립니다. 이렇게 한 10초 정도만 물에서 이렇게 해주세요. 놔주시고,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넣어주시고, 파하고 마늘을 좀 볶아주세요. 물은 지금 중불 상태거든요. 기름, 지금 여기다 꿀을 넣습니다. 참기름.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셔야지 맛있어요. 깨는 소스를 뿌려주시는데, 이거 한 큰술이거든요.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비벼서 그럼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. 이제 완성입니다. 이렇게 해서 매운 걸 먹고 싶어 그러면 청양고추 송송 썰어서 넣으시고 고춧가루를 넣으셔도 되고요. 여기다가 고추장을 좀 넣어서 드셔도 되는데. 저는 이제 남녀노소 다 A서부터 어른까지 드실 수 있는 안면 간장 볶음을 해봤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다음에도 새로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